예. 필요하죠. 로봇 연기 창시자 장수원. 보니까 네 분 다 연기를 잘하는 분이네요. 그러네요. 어. 그중에 이제 장수원 씨가 제일 낫죠. 뭐 예전에 발연기인데 이제는 로봇 연기한테 안 되죠. 예. 근데 요즘에 한글에 말이 많아요. 초심을 잃었다. 초심을 잃었다. 연기에 들었다. 아, 그래가지고 미생물 찍을 때 그 감독님한테 많이 혼났다면서요. 네. 왜 연습을 해요? 연습하지 마요. 왜 이렇게 잘하시면 어떡하냐고. 저는 원래 그냥 하던 대로 했는데. 아, 연습을 안 해요? 제가 봤을 땐 조금 자연스러워지긴 한 것 같아요. 얼마나 예전 같지 않은데 조금 자연스러워졌는데 대사 진짜 유명한 대사. 괜찮아요? 많이 놀랬죠? 리자한테 한번 해봐요. 괜찮아요? 많이 놀랬죠? 많이 놀랬죠? 아니야 옛날 거 자연스러워. 어, 참 이번에 그 미생물 다음 새로운 작품을 지금 생각한다고. 와. 별에서 온 그대 그 작품을 패러디한 별에서 온 로봇. 별에서 온 로봇. 이번에 그 정영화 씨는 솔로 나오면서 좀 동생들이 질투하거나 좀 그러지 않았어요? 질투보다는 그 우리 앨범보다 더 신경 쓴 거 아니냐고. 아, 서운해할게. 네, 서운해요. 그게 질투예요. 솔직히 더 신경 썼어요? CM 블루는 그냥 친구들 생각하면서 같이 쓴 거고 예. 솔로는 나의 만족. 어떤 점에 중점을 둔 건데요, 그럼? 이번엔 좀 콜라보레이션 있고 윤도현 선배님이. 아, 윤도현 씨. 양동근 선배님. 어. 아,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. 아, 좀 더 들어보세요. 멋있다. 눈부시도록 아름다워서 가슴 아픈 날 어느 멋진 날 돌아갈 수 없는 날 그날. 자, 그런가 하면은 리지, 걸그룹 최초로 트로트에 도전을 했고요. 예, 데뷔를 전국으로 잘하겠어. 컴백 무대. 어느 도시였죠? 부산 옆에 양산요. 양산. 네. 아니 근데 왜 정무대학으로 데뷔를 하신 거예요? 트로트를 냈는데 네. 그 타겟을 아이돌 그 팬들 직풍용약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. 아, 머리 그래서. 좋아요, 머리 좋아요. 그리고 양산 반응이 어땠어요? 모르는 노랜데도 막 쉬운 여자 아니에요 이러는데 막 어르신들 처음 듣는데도 막 들썩들썩. 그분들은 원래 그런 분들이에요. 그러니까요. 그럼 여의도 반응 한번 보죠. 일어나서 좀 봐. 예예. 선우 씨도 앨범이 나오신다는 게 저는 있어요. 좀 다른 장르로 팝 클래식 앨범. 아, 팝 클래식 앨범. 네. 사실 예전에 남자의 자격에서 넬라 판타지아 그때 진짜 아, 대단했죠. 이건 들어봐야죠. 아, 오랜만에 한번 듣고 우리가 또 얘기 나눠보는 건데요. 아, 예. 네. 사연이 3승을 했죠. 야, 3연전... 오, 좋은 소식 있다고 들었어요. 네, 얼마 전에 병원에 다녀왔는데 네. 임신이라고. 오~ 이번 주에 3주 차고요. 여기 출연 좀 안녕하세요. 여기 출연하면서 시작된 거네. 에이, 출연하고 나서 애가 생겼어요. 오, 진짜? 그 첫 주를 우승한 그 네. 그날 밤에. 태명. 태명 헬로로 줘요. 처음이라고 지었어요. 처음. 네. 그쵸, 처음이어야죠. 우리가 다 뿌듯하고 그러네요, 그냥. 네, 그래요. 아니, 태명 아, 안녕이라고 지세요, 안녕이. 아니, 처음이로. 고집이 세. 고집이 있어. 큰큰큰 이 사연이
4승을 거둘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네, 우승자 얘기는 100만 원 상당의 상품부터 드릴게요. 자, 오늘도 다양한 고민들이 올라와 있을 텐데 어떤 고민들인지 보여주시죠. 사랑에 빠져